아 지금 이제 여자 결승전이 네, 펼쳐질 건데요. 네. 네, 김송희 선수하고 강효정 선수 네, 여자 레귤러부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레귤러하고 네, 네, 11.3세트요. 여자가 레귤러하고 새내기. 새내기니까 원래 원래 새내기 레귤러. 마스터니까 마스터는 없으니까. 일반도 없고. 네. 여자 레귤러 선수면은 구력들이 한 5년 이상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냥 대충 봐도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저는 제가 대회를 더 많이 나가 여자부 대회를 제가 많이 나갔는데 처음 보는 분들인데. 글쎄요, 저희 빨간 옷 입은 분들 저쪽에 이 저 김송희 씨. 네, 빨간 분. 네, 그 이쪽에 그 강호정 씨, 강호정 씨 이쪽에서 운동하시는 분 것 같은데. 아, 강호정 예전에... 씨는 맞아요, 제가 본 적 있어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름 보니까. 네. 이름이 조금 낯이 있네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자부 선수가 좀 부족해요. 우리나라 네. 여자부 선수가 부족해서. 아니, 그리고 있는 많이 있는데 대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대회를 안 나와요. 특히나 어떻게 제가 다니는 센터도 대회 좀 같이 나가자 해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진 대회 나가서 이게 긴장되는 거에 대해서 긴장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다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또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회에 나와서 긴장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가면은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쿼시도 게임의 대회에서 다음 게임을 기다리는 동안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즐기고. 아, 그래서 같이 센터에서 좀 여러 명이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 명이 그 뜻을 맞춰서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강호정 선수는 몸을 보면 되게 운동 진짜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네, 까만 옷 입으신 분이 강호정 선수. 네, 네. 강호정 선수. 아, 진짜요?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운동을 하셨구나.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뭐 다른 운동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몸매가. 그죠? 강호정 선수는 보면. 대회 오늘이 첫 출전이랍니다. 대회 첫 출전이라고 하시는데 아까 백핸드 하는 거 보니까 이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운동을 좀 하신 것도 있고 좀 긴장하지 않았을까. 새내기가 많네요. 스윙할 네. 때 팔을 다 쭉 뻗지 못하고 약간 구부리고 스윙이 아시잖아요. 네네. 구부리고 하면은 새내기입니까? 저도 구부리고 하는데. 아니 근데 팔을 이렇게 쭉 펴서 제대로 된 스윙이 아, 맞죠. 네, 그거를 하기까지 사실 되게 오래 걸려요. 원운동을 이렇게 네네. 잘 끌어내는 게 정말 어렵죠.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레귤러부 결승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새내기 아닌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첫 여자는... 출전이 레귤러부 출전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어쨌든 구력은 조금 2년 이상 넘었으니까 레귤러부로 출전해서 맞아요. 결승까지 올라왔으면 엄청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이 김송희 선수는 어디서 운동하는 선수죠? 저도 얼굴은 본 것 같은데. 네? 영남 스쿼시. 영남. 아. 이게 사설이지만은 여자 선수들이 네. 예전에는 옷을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입었잖아요. 네. 몇 명이서 이렇게 뭐 여러 명 있죠. 뭐 몇 명. 대표적으로 뭐 심나진 선수, 뭐 저기 누구야, 뭐 또 누구 있지? 유은영 선수 계속 그 직구를 하는. 아직 옷에 그냥 네.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박물장수인 줄 알았어 나는. 뭐 그렇게 그걸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아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해 나가니까 여자 선수들 옷이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들 대회 나갈 때 뭐 입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행 갈 때 그거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어야 그럼. 대회 나오지. 맞아요, 맞아요. 막 죽자고 그 승부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러면 그쵸. 모든 대회에 스트레스 받아 갖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동호인하고 엘리트가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동호인, 어? 그렇죠. 즐기는 사람이라는 네. 얘기거든요. 저 오늘 아까 엄청 엄청 졌잖아요. 안 봐서 다행이네. 네, 엄청 졌는데 사실 제가 맨날 그렇게 치겠습니까? 근데 그냥 지는 게 너무 싫다면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싶어서. 40대 되면 네. 약간 이제 위에 탑에 있다가도 내려오는 준비를 그쵸? 조금씩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느덧 지금 7대 7인데요. 야, 한 지 얼마? 11.3세트. 네, 11.3세트인데 지금 스쿼시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요. 네, 깔끔하고 또 스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진짜. 자세가 김성희 선수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네. 뭐 요즘에 세상이 하도 그냥 무슨 뭐 하면은 무슨 뭐 그 뭐라 그러지? 요즘에 이런 성폭력? 말 처음 말할 때 요즘에 이렇게 말하고 하면 나이 들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성희 선수나 이렇게 보면 귀엽거든. 그래서 그렇죠. 귀엽고 옷도 이쁘고 이런 얘기 하면 또 근데 또 성폭력? 성희롱? 요즘에 그런 얘기 하러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딸뻘이잖아요. 딸은 좀 그렇고 왜 그러세요? 몇 살인데? 모르죠. 나도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딸은 그렇고 아니 20, 네? 20대 30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기 학교 졸업하자마자 첫사랑이 10회만 안 했으면 저만한 딸이 있다고. 사자를 하느라고 1세트가 끝나버려요. 네. 두 분이서 게임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 네. 이 김성희 선수, 네. 또 밝게 이렇게 하시는 게 보기 좋고, 되게 강호정 안정적이에요. 선수, 네, 안정적이네요. 그러니까. 강호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게임, 첫 경기라서 조금. 제가 볼 때는 긴장해가지고. 그쵸? 첫 경기를 제대로 된 샷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네. 2세트 때는 그쵸. 몸이 좀 풀렸으니까 조금 더 랠리를 해가면서 게임 풀어가면 잘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게임을 치면서 사실 그 게임이 잘 안 풀려도 그 다음번 대회 때 또 실력이 늘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대회 나오면. 가장 처음 나가기가 예, 힘들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기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하고 게임을 해보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세트 네, 김성희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아 크로스 각 좋고요. 아 네. 강효정 선수는 포핸드를 네. 약간 테니스 샷 치듯이 밀어서 치네요. 네. 백핸드는 많이 안 그런데 포핸드는 강효정 선수 변형된 스쿼시 스타트. 네, 적극적으로 지금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아. 빈 공간도 잘 보고 확실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야, 드랍이 저보다 낫습니다. 드랍도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네, 많이 한 티가 나죠. 와. 멋있게 굿샷입니다. 자, 이게 뒤에서 사실은 앞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같은 센터 계신 분들이 지금 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업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업 아닌 것 같거든요. 굿샷이었나요? 네네. 나중에 완전 굿샷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리플레이해도 공이 잘 안 보여. 지금 이게 안 보일 것 같지만 이 지금 HD를 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서 저 동영상 천천히 몇 번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금방 샷은 확실히 맞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굿샷이었어요. 자, 하여간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좋다. 저걸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저기? 라인아웃 같은 경우는 그 비디오 리플레이도 좀 하고
됐으면 좋겠어요. 예선전 경기에서는 힘들지만 네. 4강 이상에서는 네. 어필을 선수가 어필을 하면 뭐 한두 번 정도는 한두 번 뭐 기회 이렇게 정해서 아 이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리플레이 그때 그 제가 얘기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원래 할 때는 심판하고 같은 좌석에 배치를 해서 그렇죠, 네. 리플레이를 모니터로 같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할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각도를 다르게 가까이 비춰주니까 확실히 보기가 좋네요. 드롭을 상당히 잘하네요. 네. 자, 김소미 선수 서브 백핸드 드라이브. 어우. 야, 진짜 그 2년의 시간 만에 저렇게 아, 드라이브를 레귤러니까 2년은 아니고. 2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2년 이상 됐겠죠? 네, 네. 아까 저기 완성도가 그렇죠. 강효정 선수도 3년 넘었다고요. 아. 김송희 선수는 되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 같아요. 플레이가 네. 아. 네,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네.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포핸드 자세를 취했었는데 백핸드 자세를 취하고 스트로크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렛인가요? 네, 렛을 노래. 네. 저... 노래 상황은 아닌데. 네. 금방 노래 친 거. 금방 노래 친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노래시죠. 왜냐하면 공을 못 봤다는 얘기니까 공을 봤으면 그 자세를 취하질 않았을 텐데. 아니 돌려서는 사실 방해됐잖아요. 자세를 돌렸을 때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왔지만 반대로 잡았어도 방해는 그렇죠? 충분히 됐으니까. 시각차가 있는데 그냥 포핸드로 칠 수 있는 공을 지금 백핸드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이 가려져서 안 봐가지고 그쪽으로 먼저 자세를 취한 거죠. 그렇죠. 네. 자세를 취하고 보니까 공이 백핸드 쪽에 있어야 되는데 네, 포핸드 네. 쪽에 있었던 아, 네. 거죠. 그래서 아, 네. 그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칠려면 칠 수 있으니까 렛을 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렛 상황이죠, 또 그거는. 노래 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칠 수 있으니까 렛 상황이 아니다. 근데 공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이 이렇게 왔다. 이 오른쪽 바깥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바깥쪽으로 왔어도 먼 게 아니라 몸에서 가까우니까 충분히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는 바꿀 물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았으면 스트로크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잡았으면 결국은 그 공을 못 봤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애매한 거죠. 그 심판의 판정이 스트로크이든 넷이든 딱 잘못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희한한 상황인 거죠. 이게 선수들이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네. 뒤에 심판 판정을 전혀 못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열기가 결승전이니만큼 네, 달아오르고 있어요. 자 스트레이트 포핸드 스트레이트 싸움에서 어우 드롭 우 네. 강효정 선수가 3세트 되니까 이제 드롭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약간 그 긴장은 약간 풀렸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죠. 아까는 그냥 드라이브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드롭. 사실 이런 플레이는 들어가서 그냥 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런 거에 예전에는 넷을 많이 잡았는데 요즘 이런 거 넷 잡으면 잘 안 주죠. 네, 적극적인 일반부 네. 이상에서는 잘 안 주죠. 그렇죠. 체내기는 그런 상황이 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넷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스쿼시가 대회 그러니까 이 경기를 중계하고 이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넷 상황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중계해서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되도록이면 넷을 없애자래서 넷이라도 스트로크에 더 가까우면 렛이라도 스트로크를 주고 렛이라도 노렛에 가까우면 노렛을 주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 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불만도 많고 지금 PSA 게임도 보면 심판마다 성향이 너무 달라서 좀 통일할 필요도 사실 있죠. 강효정 선수가 지금 네. 앞에 짧은 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앞쪽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 상황은 지금 계속 앞쪽으로 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김성희 선수가 목표를 찔러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자 입으로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네. 김성희 선수도 그러고 보면 대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중력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면 강효정 네. 선수는 이제 거의 몸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네.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강효정 선수? 네네 자기 맞아요 자기 제가 강효정 선수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기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니까 점수가 네. 이렇게 잘 오우야 멋진 발리. 샷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발리 네 백핸드 발리드로 네 어우 멋있게 들어갔죠. 야 이거는 뭐 이런 드롭은 그렇죠. 근데 지금 자리, 우리 자리를 완전히 가운데를 석점을 하고 있어서 가운데를 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저런 샷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 그 위치 선점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김성희 선수가 김성희 선수가 몸은 느린 것 같은데 네. 샷에 정확도가 있어서 대신 강효정 선수는 발이 빨라서 그렇죠. 지금 수비를 잘하고 있고 그렇죠. 김성희 선수는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네. 네. 발리나 이런 걸로 끊기 적합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세트 스코어 1-1 점수도 5-5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먼저 봤어요. 아, 네. 이게 구력의 차이죠. 구력의. 아. 공간이 여기가 백핸드가 많이 비었다고 생각해서 얼른 백핸드로 들어오는데 그 또 반대로 공격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저 때가 가장 재밌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저도 옛날 저렇게 재밌을 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그렇죠. 좀 늘 텐데. 많이 안 돌아다녀서 아쉬워요. 아, 진짜 옛날에 진짜 한참 저게 또 옛날에 나오는데 옛날에 하지 말라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맞아, 그런 사람만 있었다면 진짜 옛날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예전에 저희는 VHS 그거 비디오 떠가지고 봤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CD도 없고 지금 사실 용인시 대회랑 이 서구청 장배 대회 때 이렇게 중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건 생각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자, 강효정 선수 드롭이 또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강효정 선수가 몸이 풀리고 나니까 네. 진짜 플레이를 조금 다양하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앞볼도 많이 놓고 그쵸. 지금 드라이브 자체는 뭐 아까도 끝났고 야, 이거 뭐 김성희 선수가 저기 노련미로 앞서 나갈 줄 알았는데 아, 당차네요. 아 드롭 아 지방은 발리 드롭 하기는 볼이 네. 너무 높아가서 자리를 너무 앞쪽으로 잡고 있는데 볼은 너무 길게 나오고 그렇죠. 이런 볼은 네. 그냥 발리 드롭보다는 발리로 멀리 쳐서 보내는 그렇죠. 게 훨씬 좋았어요. 자 매치볼 상황이네요. 아. 네 너무 좋아하는 강효정 선수 네네 네, 그렇죠. 스포츠는 매너니까 인사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레귤러 자, 네가 우승하셨습니다. 뭐라고 해? 뭐? 너무 긴장이네요. 뭐하라고? 인터뷰? 뭔가. 네, 강효정 선수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숨차죠? 말할 수 있어요? 네, 좀 네,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오늘 아까 보니 오늘 대회 첫 출전이시라고. 네. 아, 오늘 첫 출전에 그러면 레귤러부 출전하신 거예요? 네. 아, 보통 새내기 나가시는데 레귤러부 처음부터 나오시고 대단히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봤는데 1세트 때는 발이 네.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시더라고요. 네. 어땠어요? 네. 오늘 처음 결승전 처음 치셨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경기를 하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게임을 한번 해보니까 네.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그대로만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운동하시죠? 네, 세계. 네. 아, 그러면 레슨을 꾸준히 받으시는 거예요? 예, 계속 저는 레슨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틀어서 오늘 첫 대회이신가요? 아까 제가 스쿼시를 시작하자마자 한번 나간 적은 있었어요. 아, 초반에? 네,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냥 멋 모르고 한번 담력을 한번 나갔다가 아주 큰 코를. 그러니까 네. 초반에 너무 네. 초보 때 대회 나가가지고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나오는 분들이 네.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털어내고 네. 하셔야 빨리 되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놀래갖고 안 나오기 시작하면 아, 네. 코치님께서 권유를 한번 해보셔서 네, 한번 나가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네요. 대회 계속 나오실 건가요? 어, 여자부 선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예, 네, 뭐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 되잖아. 여기 아. 이제 첫째는 여름으로 해서 네. 하는 대회는 네. 꾸준히 꼬박꼬박 좀 참가 좀 하시고.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제 저희 여건이 되시면 조금 지방대회도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씩 좀 나가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시작점으로 해서 네. 한번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부 발전에 조금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여정, 아, 여자 레귤러부 우승하신 강여정 선수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